먼저 약속해요. 수술할 때까지 다시는 돈 요구 안 한다고. 알았어요.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엔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면 안 돼요. 약속한다고요. 만약 약속 어기면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성공 수당도 못 받는 거고. 알았으니까 그만 겁주고 봉투나 내놓으시죠. 맛있는 걸로 골라요. 밥잘 먹었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요. 네. 선생님은 커피 안 고르세요? 아, 네, 난 아아로 할게요. 오, 돈 받았지. 눈치 제대로 잡았다니까?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옆구리 푹 찔렀더니 벌벌떨고 나서 또돈 쥐어주던데? 마시고들 와요. 나볼 일이 생겨서요. 네. 저거 아니야? 계속 말한다고 계속 줘. 잠깐만요. 나 기억하죠? 그런데요? 태희한테 받은 거 뭐예요? 돈 아니에요? 왜 이러세요? 병원에선 다투더니 오늘은 돈을 받고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니까요. 빌려준 돈 받았거든요? 태희가 돈을 빌렸다고요? 난 분명히 물주 잡았다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. 벌벌 떨고 나와서 돈 지어줬다고 하지 않았어요? 생사는 잡지 말아요. 잠깐만요. 박수 비켜요!